안녕하세요. 지금 황성공원이 아니라 오늘은 천마총 주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제 1차적으로 지압이 되는데요. 발바닥을 지압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성 통증 경감에 좋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익히 알려진 효과입니다. 누구든지 집에 가만히 계시면 신경통이나 여러 가지 통증으로 시달리는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맨발로 걷다 보면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면서 만성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릴렉스하게 한다 하죠. 또 마음을 편안하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리, 또 냄새, 그리고 빛깔, 그리고 감촉을 느끼면서 마음이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신경이 예민해 쉽게 화들짝 깨시는 분들, 낮에 충분한 맨발 걷기를 햇빛과 함께 즐기시고 나면 밤에 스르르 잠이 듭니다.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고 낮에 졸리는 분들은 낮에 적당히 햇빛을 쬐면서 맨발로 걸어보시면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적절한 발바닥 지압은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 방어력이 향상을 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도 그 이유죠. 또 하나, 소화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기를 부들부들하게 이완시키고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변의 빛깔이 좋아졌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죠. 그리고 신경계가 참 안정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신경계와 연결하는 지압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가 안정화되어서 편안해지는 것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경계가 좋아지면 신경통 정상도 완화되는 것들은 당연한 결과이겠죠. 또 지압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내분비 계통의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인체는 호르몬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도 호르몬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안정화시키고 또 고르게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안정화되면 물론 신체가 안정화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지압은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혈액 희석 효과가 또 있거든요. 혈전을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도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피가 떡져 있다가 뭉쳐 있다가 그것이 풀어지고 묽어지고 또잘 흐르도록 혈류 개선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화되고 또 혈압 강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또 이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총명해지고 정신이 명료해집니다.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환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압을 하십시오. 그것도 마사토 지압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땅은 구분 없이 지압을 하면 좋은데요. 황토는 황토대로 그 쫀득쫀득한 질감이 정서적으로 또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마사토도 마찬가지, 일반 흙도 마찬가지. 생땅이 제일 좋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생땅이 제일 좋습니다. 태고로부터 다져진 그 생땅, 촉촉한 산흙 이런 곳에 또 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의 지압이 뇌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머리가 총명해지고 시냅스가 활성화되겠죠. 뇌세포가 잘 자극이 되지 않던 뇌세포가 발바닥에 있는 지압점으로부터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리모컨을 누르면 YTN 나오고 KBS가 나오고 MBC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발바닥과 지압점과 두뇌는 바로 직통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머리가 띵하다, 오늘 뭔가 총명하지 못하다, 뭐 정돈이 필요하다, 심신이 안정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다른 음식이나 약으로 안정제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발바닥 맨발 지압을 하시면 그 모든 효과가 동시에 아무 부작용 없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경주 첨성대 반월성 주변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첨성대 전경입니다. 백일홍으로 확 둘러싸이고 많은 또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는 조금만 걸어가면 황리단길이 또 있습니다. 또 안압지 동궁과 월지가 있고 또 반월성 길을 산책할 수 있는, 정말 하루 종일 와서 또 나무 그늘에 벤치에 쉬고 도시락도 먹고 사진도 촬영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또 스크린에 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는 멋진 첨성대 주변 경주 여행 꼭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석판TV였습니다.